아 얘는 공격을 못하는데 스킬이 사기야? 지켜보도록 하죠. 얼마나 사기인가 한번 보죠. 자 배틀 외거 스낵 외거 드디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청 큰 거 하나 같이 있어요. 우와! 예. 자, 또 들어 올리고요. 들어 올리고요. 아, 시시기가 이거구나. 역시 예, 오크였군요. 자, 1대1 포트 썬더러스에서 예, 1대1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라님과 아이코라님과 미스터 클랜의 로브님의 대결. 자, 스페이스마린과 오크입니다. 뭐다 또 맞딱 좋게도 예. 뭐지? 스냅 웨건이 있네요. 스냅 웨건이 있네요. 자, 왼쪽에 왼쪽 아이코라님의 스페이스 마린입니다. 자, 엘리트니들로는 어설트 터미네이터, 6코스 터미네이터, 7코스 베레너블 드레너트를 준비를 해오셨고, 자, 데바스테이터 마린팀의 범위 향상, 청음초 강화, 그리고 옴니시아의 축복을 가지고 오셨고요. 반대편 우리 오크 쪽, 예, 많이들 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스냅 웨건, 스냅 웨건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스톤보이즈 마지막으로 구코스트 고카넛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가노베 변형 베타 샤우트 고철투와 그리고 폭탄 세례 무난 오크의 예, 보병 독트린을 가지고 오셨네요. 이게 배틀레곤 앞에 있는 그 턱주갈이 그거 같은데 예, 차량이에요. 차량 예, 첫 차량 엘리트 유닛이기 때문에 이 배틀레곤 이 스낵 외건의 등장으로 랜드레이더라든가 뭐 임페리어 가드가 종족이 등장하면 당연히 예, 메인블레이드가 엘리트 유닛으로 등장하겠죠. 자 먼저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서 중앙 쪽에다 자원을 일단 설치해주려고 하고 있고 오크 쪽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와타워를 바로 지어줍니다. 이거 저거 막 지어주는 막 던지 차고 집어 던지는 차량. 자 먼저 스페이스마린 쪽 그리고 오크 쪽 맞다이를 뜨기 시작하는데 자 스페이스마린 쪽 일단 쉴드 걸어주고 예 스탠다드 깔려주면서 자 먼저 좀 전투를 살짝 좀 예, 걸었거든요. 남쪽에서 오크 쪽 베타 샤우트 질러주지만 자 남은 친구 오크 하나가 좀 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스마 빠질 수 있을 때 차라리 빠지는 게 낫거든요. 워낙에 오크들이 예, 근접형 애들이라. 자, 빠지고요. 자 다행히 스탠다드 다시 더 올라가면서 쉴드 올라가요. 자 쉴드 다시 올라가고 좋아요. 자 뒤쪽에다가 보이저 올라가면서 아마 충원도 좀 겸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페이스만이 살짝 간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아 이거 예 보여줍니다. 예 와타오 공격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자 고철 먹고 자 아드보이저 하나 진화했고요. 자 중앙 쪽에서는 지금 여기다 터렛을 빨리 올리는 걸 보아하니 스페이스마린이 안 그래도 고코스 유닛들을 야 터미 배 배드노시야 터미 배드노시 빠르게 지금 엘리트 유닛을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전까지 라인이 죽어버리면 진짜 힘든 경기라서 자 스마 뭐 없나요? 로브님 예 지금 묶어주고 거기다 와타워까지 같이 지금 치료해주는 거 좋은데 스마 너무 영혼을 다 던진 게 아닌가. 도망가야죠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제압이 걸린데다가 기절 들어가고요. 자 위쪽 터렛까지만 도망가더라도 터렛이 어느정도 역할을 해줄거라서 터렛 아 자 다행히 아 살아났네요. 이 친구 솜 얘 도망가는 솜씨가 만만치가 않은데 자 중앙쪽 터렛 지어주고요. 자 아 예 좋습니다. 서비터 가지고 지금 예, 가까이 달라붙어줬는데 자 뒤쪽에서 태그마가 1.4만 해주면은 아 근데 문제는 슈타바이까지 왔어요. 슈타바이까지 오면은 처음처럼 버티기 좀 힘들거든요. 태그마 그냥 예, 기지를 좀 쭉 빼지 이거 쭉 빼서 축원 해줘야 돼요. 자 태그마 더 얻어맞기 전에 붕괴 해치 되나요? 고철투와 늦게 들어왔어요. 자 태그마 도망가야 돼.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아 이거 끝까지 남아가지고 어떻게 좀 사수하려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우리 처음부터 좀 데미지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밀어내줍니다. 자, 북쪽에다가 또아리를 들고 있긴 한데 스페이스만이 좀 충원하려면 전진기지를 하나 지어줘야 될 것 같고 예, 그쪽에서는 막 무난무난하게 하고 있다는 거. 자, 스톤보이즈가 등장을 했네요. 어, 근데 와, 저 이스마 인정, 예, 근성 인정합니다. 근성 인정해요. 예, 근성 인정합니다. 끝까지 남았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아직 뭐 증원할 거를 지금 건물을 안 설치해가지고 스페이스만이 지금 완전 쌩으로 예, 두 마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거 빨리 추가 좀 해주고 싶은데 마치 충원이 안 돼 있는 병력들을 보호하면 그런 느낌이지. 충원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약간 후드티를 입었는데 후드가 거꾸로 되어 있는 티, 그런 느낌.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긴 한데 다시 그 친구들로 좀 앞으로 돌격하는 것 같긴 해요. 반면에 오크들은 와 지금 죽고요. 폭죽 여기저기 터지면서 오크들 앞으로 올라가 줍니다. 이번 그 오코스까지 갈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수류탄 하나 던져주고요. 자, 슬러들 보내서 기절시켜주고요. 반대쪽 스페이스만이 지금 기지까지 보냈네요. 기지까지 보냈어요. 택마 한 분들은 예, 살아도 지금 살리는 건 진짜 잘하네. 자, 안타깝게도 중앙 쪽에 있는 자원은 예, 뺏기게 됐습니다. 엘리트 발전기를 하도 올리지 못하고 여기 중에서 지금 빠르게 하나라도 뽑으면 12분까지는 가야 돼요. 12분은 버텨야지 지금 예, 일반 텀이라도 나오긴 하거든요. 아, 실드 생성기 하나 파괴됐는데 아, 여기 있네요. 예, 스톤보이즈가 들어가서 실드 생성이 하나 파괴되고요. 12분까지는 버텨야지 그나마 최소한 예, 터미네이터 하나는 증가한다는 거, 아니, 나온다는 거. 그쪽까지 엘리트 구경도 못할 거예요. 자, 택마 충원 해줬네요. 택마 충원 해주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 줍니다. 자, 택마 가지고 좀 쪼아주니까 바로 후딱 도망갈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스페이스만의 피해를 양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중앙 쪽에 털린 것도 털린 거인데다가 왼쪽에 예, 리퀴즈 포즈 두 개 그리고 실드 생성에까지 엄청 털렸죠. 자, 오크 쪽에서는 지금 예, 간도 큽니다. 예, 간도 커요. 엘리트 포인트 생성이 지금 바로바로 올라가주고요. 아마 빠르게 스낵 외건이 보고 싶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점프. 자, 열심히 점프 해주는데 뒤쪽에서 데바스터만의 팀이 지금 제 역할을 지금 다 해주고 있는데 아, 근접 들어갔네요. 자, 이러면 빠져야 돼요. 슈터보이도 좀 많아서. 자, 뭐 내려왔죠? 데바팀 내려왔나요? 데바팀이 이렇게 초근접으로 내려온 건 좀 애매한데? 자, 아스톤 걸리고요. 수류탄 맞고요. 자, 오늘 데바팀 순환시대? 네, 이거는 좀 승부가 난 것 같습니다. 아마 스페이스마린 유저분이 좀 초보분이신 것 같아서 네, 좀 로그님이 좀 굉장히 좀 빠이오의 게임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지금 무료 주말인데 지금 접대 게임을 해야지. 엔린이 보호 좀 해줘라. 엔린을 보호해야 착한 어린이지.
자, 다시 한번 또 오크 쪽 와를 지금 줍니다. 와 다시 한번 지원을 주고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우와, 질러줍니다. 오크들 바글바글해요. 어차피 스페이스 마린, 예, 병력도 얼마 없는데다가 게임한 지 오늘 처음인 것 같은 스페이스 마린 햄린 유저이기 때문에 오크, 아, 오늘 오크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 보자. 스네그 한번, 스네그 웨건 한번 보자. 근데 스네그 웨건이 크기가 얼마나 한가? 한 요 정도만 한가? 좀 내가 알기로는 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스네그 웨건이. 배틀웨건 한 단계 아래쪽인가 봐. 아니에요, 대바팀이에요, 대바팀. 엄청 커요? 스네그 웨건 내가 직접 인게임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스네그 웨건 빨리 나와서 얼마나 큰지 한번 보고 싶네. 자, 슈타보이랑 슬러가들 위쪽으로 올라가서 강화처금초, 예, 박살내주고 있습니다. 강화처금초 체력이 상당히 좀 높긴 한데, 자, 드디어 스네그 웨건 등장할 타이밍이 됐어요. 빨리 컴온 컴온. 나왔다. 와, 크다. 와, 배틀웨건, 와, 되게 크다. 자, 스킬은 잡아버려 스킬이랑 터뜨려 스킬을 가지고 있네요. 자, 제 방송에서 첫 번째로 스네그 웨건, 네, 첫 번째로 모습을 비쳤습니다. 주인공은 로브님이시고요. 어, 되게 크다. 야, 와타우만해. 자, 고철 먹고요. 아, 그리고 충원이 되네요, 배틀웨건이. 아, 스네그웨건이 충원이 됩니다, 충원이. 특징으로는 충원이 되고, 일단 뭐 능력치 한번 살짝 보자면은 체력은 3000, 원거리는 7? 에게? 7밖에 안 돼? 아, 얘는 공격을 못하는데 스킬이 사기야? 지켜보도록 하죠. 얼마나 사기인가 한번 보죠. 자, 배틀 웨거, 에, 스네그 웨거 드디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청 큰 거 하나 같이 있어요. 우와! 자, 이 친구를 들었어요? 자, 또 들어올리고요. 아, 시시기가 이거구나. 얘 진짜 그냥 서포팅이구나, 서포팅. 자, 아군을 들어 올리는, 아, 이거 시시기가 되게 좋네. 내려, 어, 또. 아, 계속 이런 식으로 끌어서, 아, 이런 식이군요. 근데, 아, 이쪽에서도 데스윙 팀 등장했거든요? 자, 데스윙 준비 완료됐습니다. 데스윙이냐, 배틀, 예, 스낵 웨건이냐? 아, 일반 공격이 들어올리기에요. 일반 공격이 들어올리기. 아, 그냥 얘는 그냥 아군 보병들, 보이지들 막 바글바글이 움직여주면서 추건해주고 공격이 그러니까 묶어주기. 아예 병력 하나를 무력화를 시켜주면서 싸우기 때문에 배틀웨건 체력 높으면 안 됐어요. 근데 배틀웨건 되게 좋네요. 스네그 웨건 되게 좋네요. 네, 스네그 웨건 되게 좋아요. 네, 이 정도면 되게 좋은 겁니다. 고철 먹이면은 던질 때 고철 투하 스킬이 또 하나 생긴다고 하네요. 자, 이쪽에서는 데스윙 팀이 등장을 했습니다. 데스윙 팀의 등장으로, 아, 이번 판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오랫동안 좀 기다리고 왔고, 데바스터 마린팀이 이제부터 거짓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워추럭 등장했네요? 애기 추럭, 아빠 추럭.
스페이스바린 쪽 가까이 들어오려고 했었으나 무타즈 팀. 아우 그 보병들 빵빵해요. 가자 아그도라. 네 아빠차 그리고 애기차 왔다. 이거 진짜 전차가 크니까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다. 자 오크쪽 그냥 네, 다이렉트로 로브님 아예 다이렉트로 들어가시려고. 자 워추럭 워추럭 들어올렸어요. 워추럭 들어올렸어요. 어디로 가죠 워추럭? 어디로 가죠 워추럭? 워추럭 들어올렸어. 에이 안 쏘시네. 자 데스윙팀 예 계속해서 이제 거치팀이랑 운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날아가냐. 어디까지 날아가냐. 아군 드는 건 스킬. 자 그래 이래야 오크답지. 네, 이래야 오크답지. 좋아 오크다워. 자 라스케는 팀 쪼아보려고 하는데 라스케는 팀 들어올리고요. 자 스페이스하는 쪽에서 방어를 하려고 지금 뒤쪽에서 때려보고 있긴 한데 오크쪽 야 이것저것 던지고 던지고 난리났다 난리났다. 자 노발 들어가야죠. 노발 들어가야죠. 노발이 아니라 노발. 자, 터미도 올려주네요. 터미도 올립니다. 7코스트, 6코스트 올린 거 확인했어요. 네, 6코스트 지금 들어올렸어요. 6코스트. 자, 게다가 나머지 오크들은 지금 슬러가들, 예,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자, 파워코어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야, 정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자, 들어 올렸다가 내려 찍어주고, 예, 초파 던져가지고, 예, 무력화 만들어주고요. 메가노브는 언제 버프 해주냐? 야, 이 정도 CC인데 메가노브보다 훨씬 좋지. 그리고 재미도 있어 심지어. 파워코어는 못 들어올리지 양반. 너 파워코어를 들어올린 남자 하려고 지금. 슬러가 한 마리, 슈타브에 한 마리 들어올리네요. 자, 계속 들어올립니다. 계속 들어올려요. 내려 찍더니 폭살버리네요. 자, 그리고 파워코어를 들어올린 남자가 되어라. 아이고. 다양한 엘리트들 말고 나와서 막 엘리... 어디까지 날아가니? 포자 파워! 슬러가들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슬러가들은 얼마 안 남고 실질적으로 배틀러거는 스네그만 데미지를 주는 친구가 아니라서 오크쪽 이쪽에 탱크버스 왔네요. 자 이렇게 경기 끝나게 됩니다. 자 이번 경기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